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주제는 7라운드입니다. 네. 네, 7라운드 이제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경기 어떻게 좀 선발로 나오고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느냐 오늘 또 패널의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가 좀 있어요? 두 팀의 부상자를 보면 네. 토트넘은 거의 없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그 라운드에 모우라도 돌아오게 복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콘테 감독도 인터뷰로 이제 오늘 경기는 참여를 못하지만 마르세유전은 참여 못하지만 아마 마르세유전을 기점으로 이제 모우라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거다. 아, 복귀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결국엔 이제 토트넘은 부상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도 이제 워커와 스톤스, 라포르테 세 명이 부상인데 네. 워커와 스톤스도 이번 경기에 복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예. 라포르테만 이제 좀 조금 이제 길게 부상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워커와 스톤스도 이제 복귀를 할 거고요. 어, 예, 예.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맨시티는 스톤스와 워커 이 두 선수가 원래 주전 자원이니까. 네, 그렇죠. 토트넘은 반면에 모우라는 주전 자원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맨시티 쪽에 조금 더 반갑네요. 출혈이 있는. 예. 출혈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공격 라인의 로테이션을 좀 돌렸지 않습니까? 네. 클롭세스키 같은 경우는 두 경기가 이제 제외가 됐고 히샬리송이 이제 두 경기가 선발이 됐는데 역시 맨시티. 네. 이 전을 앞둔 토트넘 손쾌는 당연히 뭐 뺄 수 없는. 그렇죠. 예. 일단 뭐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고 콘테 감독이 뭐 히샬리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제 끝나고도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힘이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플루셉스키 대신 히살리송, 뭐 손흥민 대신 히살리송, 그리고 뭐 지난 플럼전에서는 케인 대신 히살리송. 네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이제 이점인데 그래도 맨시티전이니까 이 경기는 베스트 11으로 무조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히살리송이냐 플루셉스키냐 둘 중에는 이제 한 명 고민하겠네요. 그렇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히살리송이 몸 상태가 좋아요. 플럼 전부터. 그리고 이제 풀럼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 마르세유전도 마찬가지고 뭔가 히살리송이 지금 이 상승세에 있는 그렇죠. 지금 느낌이 있죠. 네네. 자신감도 충만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살리송이 많이 움직여주니까 압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손흥민과 케인의 컨디션이 아직까지 100%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히샬리송이 많이 움직여주니까 여기서 공간이 나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과 케인에게도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히샬리송 투입해서 압박하고 공간 만들다 보니까 좀 반전이 되는 것도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시즌을 시작하고 나서는 네네.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오른쪽 라인에서 이런 예상이 좀 되고 네네. 그래서 이 맨시티전에서도 히샬리송이 나오냐 쿨루셉스키가 나오냐 여기에 이제 선택일 것 같고요. 네네. 케인하고 손흥민은 아마 그냥 주전으로 뛸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맨시티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위치 세세뇽이나 페리시냐 아 또 맨시티기 때문에 페리시치 나오는 게 근데 이제 페리시가 네. 지금 연속적으로 경기를 또 나오고 있죠. 근데 페리시가 또 나이가? 워낙에 네. 나이는 좀 많은데 네. 워낙에 이 선수가 진짜 체력이 아 뭐 엄청 좋잖아요 이 선수는 이 선수의 체력은 사실 정말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크로아티아가 월드컵에서 선전할 때 그때 연장전 가서도 가장 많이 뛰면서 결국엔 역전골 만들어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페리치도 있었고 만주키치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 크로아티아가 체력적으로 야 마지막 연장전 마지막인데도 저렇게 뛰어? 라고 했던 선수 중에 한 선수가 페리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페리치가 체력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페리치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세세뇽도 폼이 괜찮아요. 네네. 그래서 세세뇽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 맨시티전에 네. 누가 나올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원 라인은 아무래도 비수마가 네. 아직까지 이 콘테 감독의 생각에 그렇죠. 주전으로 생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원은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는 에메르송. 네. 지금 이제 도어티가 컨디션이 안 올라왔고 스펜스는 경기에 나오지도 못했고 자주 뭐 많이 못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모우라는 이제 복귀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이 이번에도 오른쪽 윙백으로 나올 겁니다. 아...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스킵도 있죠. 스킵도 있는데 스킵도 경기에 안 나왔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면 맨시티전에 굳이 선발로 내세울 이유가 없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다행인 게 뭐냐면 플럼전을 기점으로 랑글레와 로메로가 네. 3백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벤 데이비스와 산체스가 있을 때는 전방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안 좋으니까 네네. 후방에서부터 볼이 끊기고 전방으로 볼이 안 나가니까 손흥민, 케인, 뭐 쿨루셉스키, 히살리송까지 예. 공격수들이 오히려 볼을 못 잡으면서 좀 이제 답답한 경기가 그렇죠.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랑글레와 로메로가 나오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거기 이제 빌드업이 좀 되는 선수들이 앞으로 보낼 때문에.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대해서 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다이어가 뒤에 랑글레와 이제 로메로가 있으니까 중원으로 전진을 해요. 네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달라진 이제 후방 빌드업 체계 중 하나예요. 랑글레와 로메로가 나오면서. 네네. 그래서 다이어가 올라가면서 미드필더 숫자 늘려주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후방 빌드업 할 때 이점이 또 생겨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랑글레와 로메로가 이제 위치한다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맨시티도 예. 선발 명단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 뭐냐? 워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손흥민 자리이기 때문에. 손흥민과 이제 경쟁에 붙어야 그리고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워커가 나올 때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는 경기들이 있었죠. 네네. 꽤나 많았죠. 물론 워커가 지금 폼이 별로 안 좋지만. 워커가 스피드를 가진 공격수를 상대로 할 때 좀 어려워하잖아요. 워낙 네. 좋아요. 네네. 그래서 손흥민도 워커를 만나면 어려워하고 어떤 선수가 와도 워커는 어려워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배치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오늘 이번 경기는 워커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허. 기본적으로 워커가 부상에서 복귀하는 지금 상황이고 예. 그리고 컨디션도 안 좋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그 세비야전에 세르지오 고메스 이 선수가 잘해줬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잘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맨시티가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이제 선택지가 좀 많아졌어요. 네네. 어떤 거냐? 오른쪽에 워커가 안 나오니까 워커를 내세운다. 첫 번째. 네네. 근데 워커가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다. 그럼 워커를 빼야겠죠? 네네. 그럼 이 오른쪽 자리에 왼쪽에 있는 칸셀루를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세비야전처럼 세르지오 고메스를 출전시킨다. 네네. 뭐 그런 선택. 이게 두 번째 선택지. 선택지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왼쪽 라인에 아무래도 좌우 측면에 풀백을 배치해서 풀백을 높게 올리는 전략을 쓰면 수비 라인에 두 명이 되니까 아무래도 토트넘의 역습에 좀 부담스러워요. 손흥민이 있으니까. 손흥민도 있고 뭐 케인도 있고 휘살리슨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풀백 자리에 이제 카셀루가 오른쪽으로 온다면 여기에 아케를 둔다. 아. 그러면 이제 아케가 이렇게 나와서 쓰리백을 만들 때가 많거든요. 예예. 그러면 아케 그리고 디아스 오른쪽에 이제 아칸지 이번에 새로 영입된 예예.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맨시티는 세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 손흥민이 워커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칸셀루가 오른쪽으로 오면 칸셀루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아케를 왼쪽에 배치해서 3팩처럼 이제 세우게 된다면 예. 여기서는 아칸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어떤 수비 라인을 구축해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다음 경기에 손흥민의 상대 그리고 맨시티의 수비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흐름은 아무래도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맨시티가 좀 주도적으로 공격을 끌고 가고 결국에는 이제 공을 차지한 토트넘이 역습을 통해서 그쵸? 이 장면이 또 나오겠죠. 네.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이제 네. 달라진 건 원래 이제 토트넘이 이 맨시티의 카운터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최근의 성적을 보면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만 토트넘 잡았지만 맨시티가 더블을 당했어요. 네네. 그 정도로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상성 문제지. 팀적인 상성 문제. 맨시티 만날 때 극단적인 수비하고 네. 역습할 때 손흥민 믿고 케인의 패스 믿고 한 방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방이 통하면서 맨시티를 잡았던 네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만들었을 때 실점을 안 하는 거. 아 근데 이거 홀란드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맨시티 홀란드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특히나 누누 감독 시절에 맨시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 측면은 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이 아니고 중앙으로 밀집했어요. 왜냐? 중앙에서 패스 플레이 잘하니까. 네네. 중앙에서 막겠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누누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전술 때문에 중앙에 밀집하고 어차피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오면. 그거 거기서 막으면 된다 이거지. 박스 안에는 네. 뭐 스털링, 제주스, 데브라이너, 포든, 다이어가 이길 수 있다. 아 근데 이제 측면을 버려버리면 홀란드. 근데 이제는 그거 안 되죠. 네. 그게 안 되죠. 측면을 버리면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데브라이너, 포든, 뭐 베르나르 실바 있죠. 박스 안에서 헤더 싸움 해줄 수 있는 홀란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훌리안 알바레스도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크로스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안 그러니까 이게 맨시티를 막기가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 말씀하신 것도 정리하면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꾸역꾸역 막아가지고 그렇죠. 역습하는 손흥민 뭐 케인한테 주고 한 골 넣어 이거였거든. 그렇죠. 지금은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문제죠. 측면 내줘버리면 이거는 그냥 골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경기에 토트넘이
역습을 가져가는 찬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긴도안의 투입이거든요. 네네네. 혹은 긴도안이 선발로 나오거나. 왜냐하면 요즘에 맨시티가 일단은 홀란드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홀란드가 박스 안에서 경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긴도안이 선발로 나올 때도 있지만 교체로 투입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긴도안이 나올 때는 긴도안이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혹은 포든처럼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긴도안은 올라가서 홀란드와 함께 투톱처럼 써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분산되면서 홀란드에게도 자유로운 공간이 나고 긴도안에게도 조금 더 자유로운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긴도안이 웬만한 공격수들보다 골을 잘 넣습니다. 박스 안 침투를 해서. 그래서 긴도안을 그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점이 있어요. 긴도안을 높게 올리니까 공간이 열려 있는구나. 그리고 오른쪽 미드필더인 데브라이너도 당연히 올려야죠. 그렇죠. 그럼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로드리 한 명만 남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좌우 풀백을 극단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줍니다. 그래서 워커도 중앙, 칸셀러도 중앙 같이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측면을 이제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워커와 칸셀러 뒤에 있는 뭐 디아스나 스톤스 혹은 아칸지 이런 선수들에게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긴도안이 나오는 순간 맨시티의 공격은 강해질지 몰라도 수비에선 좀 약점이 있다. 그때 이제 수비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공략할 지점들이 좀 생긴다. 아 근데 긴도안 나와서 공격이 너무 또 파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홀란드에게 뭐 이렇게 아, 일단 토트넘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를 막기가 참 힘들어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가 긴도안의 투입. 네네. 이 점을 오히려 역으로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 그때 지고 있었잖아요. 2대 0으로. 그 역전을 할 때 그때 같이 봤었죠? 그렇죠. 우리가? 긴도안, 훌리안 알바레스 투입해서 홀란드가 원래는 외롭게 있었는데 아, 이게 좀 분산시켜줬지. 두 선수가 들어오니까 바로 안에 5분 만에 두 골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동점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맨시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홀란드만 막으면 됐다 싶었는데 그렇죠. 옆에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다 나오니까 옆에 긴도안 있고 그러면 이제 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홀란드를 한 명이 막아야 돼요. 아 그러면 또 그리고 홀란드를 한 명이 막는 게 가능하냐? 아직까지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홀란드를 1대1로 막아본 선수가 없죠 지금 지금까지. 그 정도로 홀란드가 지금 거의 괴물이기 때문에 이 이제 맨시티의 공격 작업을 어떻게 토트넘이 막아내느냐? 토트넘도 뭐 이거겠죠? 콘테 감독도 생각이 많겠습니다만 사실 지금의 맨시티의 전력 그리고 홀란드를 토트넘이 좀 막기는 많은 고민이 있겠네요, 진짜. 많은 고민이 있죠. 많은 고민이 그러니까 있겠네. 기본적으로 맨시티를 만나는 팀들이 다 똑같아요. 홀란드를 막자니 옆에 막 측면이 생기고 측면으로 끌려나가자니 홀란드가 좀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선제골을 만약에 먹혔어요. 선제골을 먹힌 이후에도 문제예요. 라인을 올리자니 홀란드가 뒷공간 침투를 너무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브라이너의 패스가 한 방 있고 라인을 올리기도 뭐한데 뒤로 물러나면 계속 얻어맞기만 하고. 네. 그러니까 맨시티를 상대한 팀들이 맨시티를 상대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홀란드 때문에. 홀란드 영입이 물론 그 맨시티의 약점인 이제 득점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제 홀란드 영입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되게 영향력들이 있는 거 맞아요. 네, 존재감이 일단 힘들어하는...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는 이 정도의 이제 전술 포인트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맨시티 토트넘 어떤 선발 라인업 그리고 포인트 짚어봤습니다.